먹고 싶어 먹지? 나 돈가스 땡기. 근데 오늘 무조건 삼겹살 먹어야 돼. 내가 살게. 밥식 고기 땡기. 안녕하세요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형. 진짜 개웃기네. 너 여기서 일해? 뭐야? 저 손님이 왔으면 안내 좀 해주세요. 진짜 뭐하지 마. 사장님! 아, 뭐지? 졸라. 아, 생각보다 한가하네. 까비. 개맛있겠다 진짜 여기. 야 진짜 어제 랭킹 완전 나이스였다 너. 형 근데 이제 진짜 와인으로던데. 솔직히 이제 내가 원딜은 너보다 낫지 않냐? 형 근데 아직은 아니에요. 알바야 솔직히 인정할 건 해야지. 일 언제 끝나냐? 저 한 9시쯤에 끝날 것 같아요. 일단 10시에 한번 달릴까? 야 그럼 그때 디코 들어와야지. 오케이. 나 언제 옷 안 넣어? 이거 냄새 배. 응, 안 넣어도 돼. 실례 그거 내 옷이잖아. 나는 브라운 에버인데. 어제 냄새 맨다고. 고기 향수 좋아요. 아, 형 이 새끼 뭐가 좋아서 만나요? 생각은 깊게 안 해봤는데 돈을 졸라 잘 써. 예, 김천사 나 김장훈. 장훈 씨 오늘도 기부해 주세요. 오늘은 저장훈입니다. 뭐 드실 거예요? 구워주면 돼요? 네. 싸. 어, 나이스. 그러면 삼겹살이랑 갈비 중에 너가 굽기 쉬운 게 뭐야? 둘 다 상관은 없는데 갈비는 판을 좀 자주 갈아야 돼서 좀 더 쉬운 거는 삼겹살이 조금. 갈비 주세요. 아니야 아니야 그냥 삼겹살이 삼겹살. 2인분. 대신 알지? 2인분 같은 3인분. 형 원래 안 이랬는데. 그리고 정어반님 상추 넉넉히 주시고요. 고추는 청양고추로 바꿔주시고 쌈무랑 쌈장 하나씩 더 주시고요. 그리고 앞치마 어차피 니오시니까 필요 없고요. 그리고 술은 태진아로 주세요. 그리고 태진아 노래도 한번 불러주세요. 하나 둘 셋 넷. 미친 새끼. 정끝. 형 이 새끼 좀 패주시면 안 돼요? 알았어 일단 한 대 때려볼게. 저쪽 봐봐. 범죄. 하나 둘 셋. 아 얼른해. 뺨 맞았어 지금. 아 어떡해. 다 줄게. 진짜 졸라 귀여운 것 같아. 약간 내 동생이었으면 나 존나 잘해줬을 것 같아. 가져가. 그 정도는 안 돼. 밥 먹고 뭐 할까? 영화 볼까? 오케이. 범죄도 스토범? 그거 진짜 재밌더라 근데. 손 잡고 개 섹시하지. 라마. 너 지금 남친 된 거야. 개싫어 진짜. 손 잡고 있는 줄 알았지 솔직히. 죽을 것 같으면 벨 눌러. 배고파 죽겠어요. 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너 재밌어서 좋아하는 것 같아. 옛날에 귀여워서 좋다네. 나 취향 완전 바꾸잖아 지금. 와 귀여워서 앞머리 다 눌렸어. 고데기 괜히 했어. 형 집밥 빨리 엄지세 종아버님 제가 손이 없어서 그런데 물도 좀 갖다 주시겠어요? 물 셀프야. 곧 떨어뜨립니다. 곧 떨어질 듯. 진짜 애마야. 힘이 빠져요. 죽나봐 얘 왜 이래. 아 뒤신다 진짜. 손님이 왕이다. 저기요 머리카락 나왔어요. 머리카락 다 뽑아버린다 진짜. 손님한테 진짜 너무하시네요. 맞아, 내가 할게. 아, 제가. 아, 진짜. 아, 이게 제가 해야 돼요. 맞아, 이거 진짜 제가 해야 돼요. 저 새끼 진짜. 탔어요. 지금으로 해. 미디움 레어로 구웠어요. 돼지고기야, 미친놈아. 아, 나 육회가 좋은데 망해버렸네. 에구구. 여행 갈게, 봐. 아야, 진짜 미친놈아. 봐. 괜찮아. 사장님, 얘 동생인가요? 그럼 얘랑 결혼할 거예요. 진짜 진지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안 돼. 근데 너 진짜 주변에 약간 자꾸 아담하고 막 이런 여자들 있어? 진짜 개 많아. 그럼 나 진짜 카톡으로. 3-4명 정도만 해도 보내볼래? 오케이 뭐한거? 농담하고 야 농담하고 좀 비계 다 떼면 어떡해. 너 산발이 사라지잖아. 너 살쪄가지고 비계 좀 떼고 먹어야 돼. 너 눈이 더 많이 쳤어. 대지윤? 지윤 안녕 반가워. 안녕하세요. 돼지새끼. 형 이거 제가 볼게. 진세 구워주는 고기 한번 먹어보자. 형 이제 드셔도 돼요. 오케이. 너 진짜 잘 굽는다. 야 약간 찝주고 싶어지는 맛이다. 나 안주까지랑 밥 먹어서? 아 저는 이따 먹으면 돼. 아 사줄게. 아유 형 진짜 아니에요. 아유 그냥 먹어. 아 진짜 안 돼. 아 진짜 안 돼. 너 고생했으니까 주는 거 아니야. 그냥 먹어. 야 왜 이래 징그럽게. 사람 들어.